지난 여름에 우리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딩을 좀 했더랬어요. 그죠?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것도 좀한게 아니라 아주 잘했었는데, 갑자기 이걸 중단하고, 뜬금없이, 지금 뭐, 리얼타임 피닉스라든지, 리얼타임 피닉스의 채널이라든지, 소켓이라든지, 뭐, 등등 팝스비니, 요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니, 텔리메트리니, 요런 것들이죠. 매트리. 그리고 대시보드도 있고, 등등 스탯스디 등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여름에 우리 코딩하던 거는 중단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결론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진 않아요. 작년 여름에 진행하던 코딩의 연속입니다. 그럼 작년 여름에 코딩하던 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지 왜 뜬금없이 전혀 새로운 주제들을 들고 들어오느냐? 들고 나와서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또 새로운 공부를 할걸 산더미처럼 내놓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답변은 역시 경쟁력 때문입니다. 경쟁력.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기존의 은행과 같은 은행을 만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은행과 같은 혹은 비슷한 종류, 비슷한 은행은 의미가 없다. 기존의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러면 그냥 카카오뱅크 하면 되지 뭐하러 새로운 은행을 만들겠어요. 그죠? 새로운 은행이 기존 은행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거 새로운 은행을 출범할 의미가 없죠. 그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서비스래. 차원이 다른 서비스. 아예 차원이 다른. 이걸 at another level이라고 표현하죠. another level. Bank at another level. 말하고 좀 보니까 좀 괜찮네요. 줄여서 BAAL 되겠네. 빨, 그죠? 빨. Bank at another level. 보통 우리 이거 보면은 뭔가 차원이 김연아 같은 경우가 차원이 다른 경우. 김연아 있고, BTS도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욕도 많이 먹고 있는 영국도 많이 먹고 있죠. 블랙핑크. 블랙핑크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이걸 소속사 때문에 욕을 먹고 있나요? 그리고 Just a Jerk라고요. Just Dancing입니다. Just a Jerk인가 하는 댄싱. 한국인 댄싱 춤추는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팅에서 차원이 달라요. 이전에 다른 선수들과는. BTS나 블랙핑크는 케이팝인데도 케이팝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의 어떤 대중문화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도 또 차원이 다른 존재죠. Just a Jerk 역시 댄싱으로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다른 팀, 다른 국가, 다른 멤버들. 그죠?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동종에 종사하는 다른 모든 비교 대상들과 다른 특출한 그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인슈타인 차원이 다른 다른 물리학자들 그죠? 물론 아인슈타인도 나이 들어가지고는 좀 꼰대스럽게 되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만드는 은행도 차원이 달라야 돼. 기존의 은행들하고는 기존의 은행이라고 그런다면은 뭐 제일은행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은행들입니다. 제일 카카오 뭐 농협이니 이런 은행들. 그럼 어떻게 차원이 다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요세 가지만 하면은 일단 차원이 다른 의사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냐니까, 개인의 의사결정은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그죠? 모든 개인은 시장에서 그죠? 그런데 이 개개인의 의사결정인 다 각자의 이익을 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의사결정한 개개인의 데이터는 수치화할 수가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현재 시각, 이 시각에 짜장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혹은 한우 숯불구이를 먹고 있는 사람의 숫자, 혹은 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러한 환자들 중의 나이 분포 등등등등. 그죠? 이 개개인은 짜장면을 먹던, 한우 숯불구이를 먹던, 심장병 수술을 하던,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살려고 심장병 수술을 하는 거지 뭐, 뭐 사회를 위해서 수술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 수치화된 데이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짜장면을 먹는 사람들이 작년 전년도 동기보다 현저히 늘어났다. 그 사실은 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이 공동체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수치, 그죠? 개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통계죠. 통계 정보, 통계 혹은 수치죠. 통계 혹은 수치에 기초한 정책을 입안할 수가 있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재입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은행 서비스가.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모두 사람이죠. 사람이든 혹은 사물, 사람이라 그런 사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냉장고 있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TV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IoT. 의사결정과 행위, 경제적 활동에 관한 실시간 정보입니다. 경제적 활동이에요. 경제적 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 오고 가는. 돈이 오고 가는, 오가는 둘 이상의 시장 참가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톨게이트에서 도로비 내는 거. 이건 사물과 사람을 사이에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가자 간의 어떤 만남 혹은 의사결정 혹은 거래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및 분석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결과를 이용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러한 시스템. 물론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럼 누가 이 은행을 쓸 것인가? 이 은행은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은행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니까 이 은행은 여러분 이 은행을 써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개인이 왜 공동체 이익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은행을 이용을 하게끔 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개인이 합리적으로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 결과가 이 은행, 우리가 만드는 표준은행이라고 합시다. 표준은행을 개인이 선택해야 할 당위.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적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측면에서, 개인의 이익 측면에서 선택해야 할 당위. 이것도 당위를 제시해야 되겠죠. 제시. 그죠? 카카오뱅크보다 우리가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뭐 당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100%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만든 은행 이름이 표준은행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이 제1은행이나 카카오나 농협 등보다 표준은행을 이용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사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높은 이자율이라든가 낮은 대출이라든가 또 사기, 횡령, 절도 등의 위험이 없다거나 위험, 회피 등등 세계 전역에서 쓸 수 있다거나 전역에서 외환수 수수료 없이 쓴다거나 수수료 없이 사용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개인을 위한 어떤 당위도 제시해야 되고, 그죠? 이러한 당위 하에서 그런 하에서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생산된 정보를 통해서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은행을 우리가 코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 은행이 어떻게 되나요? 이 은행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한 설계부터 설계 시점에 고려한 최초의 은행 시스템이 될 것이고, 만약 이런 은행을 우리가 설계뿐만 아니라 코딩까지 해낸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죠? 기존의 은행과는 차원이 다른 은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차원이 다른 은행을 우리가 설계하고 코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지식과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텔레메트리라든가 팝섭이라든가 매트릭스라든가 등등의 리얼타임 피닉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뜬금없이 갑자기 왜 텔리메트리 공부를 하는가, 표준은행 코딩을 작년에 열심히 하다가 왜 뜬금없이 이걸 다루느냐 하는 것은 기존 은행과는 차원이 다른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는 다음 달 말이에요. 5월 말까지 기본적인 프로토타입 코딩할 겁니다. 구현하고 및 코딩이죠. 코딩하고 이것을 웹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할 가능성이 99%,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할 가능성이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 말까지 길랩을 통해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달 점점 이것을 가다듬어 나가서 그리고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배우는 지식들을 추가해서 이것을 올해 말까지 업데이트해서 최종 프로토타입을 누구나 시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